김경일입니다. 한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님 화상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공화당이 지금 굉장히 결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또 다른 언론 여러 언론을 통해서 듣고 보는 거에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많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게 진실일까요? 어떤 걸 좀 더 어떤 걸 좀 드러내고 봐야지 정확한 진실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 때가 있어요. 이 바다를 이 항해하던 큰 배에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면요, 그 배 밑바닥에 왔다 갔다 하던 쥐들이 제일 먼저 설치인데요. 뭐냐면, 아, 살아남으려면 뭔가 위기가 오고 이런 거는 판사, 대법관 그 상원 청문회 시작할 때서부터 이런 조짐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대통령 선거만 있는 거 아닙니다. 상원에 35명을 갈아치우고 하원이 다 선거라니까 트럼프 옆에 있다간 같은 공화당이라도 자기 선거에 위해가 오니까 트럼프랑 거리 두기가 이전서부터 조금씩 있었는데 지난주 중서부터 지금 급격하게 커졌죠. 대놓고 미치 맥코넬 다음으로 넘버 투인 그 존 커닝이라는 텍사스 시니어 세넷도 아주 노골적으로 트럼프랑 거리를 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민심은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 낫다라는 민심이 간 게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 다 들어먹겠다. 이런 여론이 팽배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듯이 트럼프의 열광하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다수인 한 35% 되는 저 광적 지지자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즘 선거는요, 이렇게 무슨 정치 철학을 보이고서 뭔가 듬직하고 지혜 있고 명철하고 해안이 있고 이런 지도자가 나와가지고서 나는 이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 이런 인기를 갖고 당선이 되는 게 아니고 점점 갈수록 자기 지지층들을 딱 만들어서 그걸 결집시켜서 이거를 바람몰이를 하는 거예요. 쭉 선거를 주도해가지고 쫙 바람몰이를 합니다. 지금 우리 김 기자님, 지금 미국 선거를 누가 주도합니까? 트럼프가 주도해요. 지지율에 밀리지만은 모든 국민들은 트럼프를 보고 있어요. 조 바이든을 보고 보나 마나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무슨 헷가닥하는 얘기를 하는 게 궁금하니까. 트럼프 선거운동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동네 강아지도 들고 가면은 알아듣고 재밌어가지고 깔깔대고 웃는 데잖아요. 트럼프의 선거운동 방식은 그래요. 저는 4년 전에 1년 내내 트럼프 프라이머리스터 선거운동을 쫓아다녀 봤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트럼프가 뉴욕이잖아요. 제가 뉴욕 35년인데. 네. 뉴욕 팔리틱입니다. 뉴욕 팔리틱 안에서 자기 비즈니스를 거의 막장으로 비즈니스 만들어 온 트럼프 정치를 우리는 알아요. 로컬 정치를. 근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런 거 하면서 그걸 던져보니까 대단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보는 거는 설명을 하면은 정치인 중에서 A를, B를 대통령으로 뽑을까가 아닙니다. 미국의 정치권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정치권이 시원치 않으니까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득권에 있고 정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의 생활이나 사회를 건강하게 돌보는 데는 안중에도 별로 없고 지네들끼리 먹을 것만 더 먹고서 빈부격차 더 하고 이런 시민들의 화딱지가 난 게 2016년에 화풀이를 한 게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존 제도권 안의 정치인들을 그 바깥의 시민들의 무작위 시민들의 힘을 얻고서 반란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그래 반란의 수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이 뉴스 채널에 와가지고. 4년 전에 그게 맥혔어요. 신선했거든요. 오, 그렇구나. 그리고 4년 전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막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다 그 정치 주류권들을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우선은 자기 당에 있는 사람도 다 공격했죠. 거의 욕에 가깝게 공격했잖아요. 통쾌했어요, 그게. 누가? 러스트 벨트, 경합주에 있는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정전이 되고 동네 길에 포장도 안 된 데서 어렵게 사는 백인들이 이 나라 우리 건데 우리가 왜 이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들추어내가지고 역장에 불을 질러가지고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다가 권력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그래서 대통령 4년 지나고 나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여론이 생겼어요. 그런 그 지지층 안에서도. 그래서 전문가들이 4년 전에 샤이 트럼프라는 숨어있던 트럼프 지지층들이 선거 때 몰려 나와서 투표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샤이 트럼프 층이 볼 수가 없다. 이런 게 4년하고 다르다라고서 얘기하고 그럴 정도죠. 예. 그렇지만은 현실은 이 트럼프의 인종주의에 꽂혀 있는 백인 우월주의라는 인종 편견이 있는 사회들이 있어요. 우리 이게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범죄라고 규정됐기 때문에 숨죽이고 있었는데 트럼프 4년 되고 나서 4년 지나니까 얼굴 들고 거리를 활보해요. 신났죠. 이런데 연유돼 있는 인종주의 입각한 열렬 지지층들은 아직 살아남아가지고서 트럼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팀들이 경합주에 지금 가가지고서 이 자원봉사로 나와가지고 거의 그냥 무장을 한 채로다가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바람머리를 해가지고 가는데 그러려면 뭡니까? 후보 본인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벗어서 던져버려야죠. 넥타이 풀어가지고서 바이러스가 어디 있느냐, 나 너하고 같이 가서 악수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 요게 지금 요 선거를 보는 큰 그림의 틀거리입니다. 트럼프는 비공개 비선, 선거 운동하는 비선 캠프가 중심이에요. 어디만 있느냐. 그게 썬벨트와 러스트벨트에만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인종 갈등, 여러 가지 분쟁 사유들이 많거든요. 뭐 우편 투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대선 이후에 대한 그 갈등 문제 굉장히 미국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될 일로 보이거든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보고 계세요?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 인정하라 불복이라는 것. 이게 올 초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 이 코비드 상황이 와가지고서 우편투표 시작하니까 저 우편투표는 조작과 부정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는 저거를 인정할 수가 없다. 사실 그 얘기를 할 때 처음에 원인은 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강합니다. 대개 미국의 유권자들이. 그래서 직접 가서 투표를 대개 해요. 투표당이나.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나 리버럴들, 이를테면 미국의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쪽을 지지한다라는 표시를 하고 행세는 하지만은 의지가 약해요. 투표날 날씨가 좋아서 어디 놀러 갈 생각나면 투표 안 해요. 그리고 뭐 날씨가 나쁘면 또 투표장 가기 싫으면 또 안 하고. 미국에서는 웬만한 또 민주당 로컬 선거는 투표하는 날이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유권자는 많고 공화당은 적은데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요게 세임 해가지고 박빙을 이뤄가지고 요즘에 공화민주당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오는 게 지금 미국의 정치권의 현상인데 코비드 상황이 오기 전에는 경제 때문에 재집권에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룰루랄라 했던 거예요. 트럼프가. 코비드가 오니까, 그리고 우편투표가 생기니까 좌불안석이 된 거죠. 그게 처음에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거 불복할 거다. 던졌는데 그때는 우리 김 기자님과 저는 그냥 막말쯤 하나 하는 줄 알았어. 어떻게 대통령이 선거에 불복을. 그런데, 이 가랑비 옷 젖는다고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게 되니까 지금 선거 열흘 앞두고 가장 중요한 선거판의 중심 주제가 대통령의 불복이 됐어요. 대통령이 불리하고 지금은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난 지면 불복할 거예요. 이게 동네 철안들은 개구쟁이 얘기지 이게. 이기면 불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4년 전에 미국에 투표한 유권자가 1억 4,500만 명, 4,500만인가 돼요. 그때는 우편으로 투표한 사람들, 이 사전 투표, 조기 투표라든지 부재 투표, 한 150만 명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2천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체국들 우체국 가방에 투표용지만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우편 투표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저도 이미 했습니다, 우편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절반 이상이 우편으로 투표를 한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렇게 다 투표용지가 벌써 메일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누가 봐도 전국적으로 보나 경합주에서도 보나 우편 투표가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지금은 코비드-19 상황이고 지금은 우편 투표가 있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나 펜실베니아, 뉴욕에서 11월 3일 날 투표소 문을 닫으면은 캘리포니아는 제일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소에 몰리는 시간이 3시간 차이잖아요. 네네. 미국이 큽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플로리다, 펜실베니아는 투표 당일날 와서 투표하는 사람들 집계부터 기계로다가 집계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트럼프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뭐냐면 그렇게 가지고서 저녁 9시 되면 투표문을 닫고서 기계로 투표한 걸 개표를 막 하면서 뉴스 채널에서 중계를 하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쭉 우세하고 이렇게 나가면 트럼프는 아 이제 됐다. 우편 투표 그때 집계하려고 봉투 열고 까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늦으면 며칠 가야 집계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내가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나중에 끝나 인정 안 해. 이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이거를 불복을 하면은 시나리오를 해보니까 말릴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법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 미국의 헌법은, 미국의 법은, 미국의 각종 룰은 평화적인 권력 교체를 전제로 쓰여졌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권력의 교체가 안 될 때는 법으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권력에서 시민사회에서 잘못하면은 미국의 하늘 아래 대통령 위에 있다라는 대법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명의 자리를 채우는 게 내 임무다 그래가지고 푸시해가지고 채워버린 건데 네. 그럼 이게 대법원으로 갈지 의회에서 할지 이게 지금 설왕설래하니까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금 그런 분리하고 그래서 오바마 전직 대통령이 와가지고 트럼프 시대를 마감하려면 여러분 우편 투표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당일날 와서 나도 나도 투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신 이 선거에 대한 불복. 네, 그래가지고서 혼란이 오고 이게 1월 19일 날이 마이크 펜스와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그냥 혼란으로 차기 대통령이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김경일입니다.